누구도 자신의 삶을 위해 구걸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3살 소녀에게는 이 무서운 시나리오가 현실이었습니다. 2003년 6월 흰색 벤을 탄 남자가 차를 멈추고 어린 소녀에게 몽드라살레로 가는 길을 묻는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어린 소녀가 벤에 올라타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벤에 타자마자 남자의 태도가 바뀌며 눈이 흐릿해졌고 미소를 지었지만 사악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손과 발목을 밧줄로 묶은 뒤 처녀인지 물으며 처녀라면 빼앗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운전하는 동안 다행히 밧줄을 풀고 교통신호에 차가 정지하자 벤에서 뛰어내려 달렸습니다. 어린 소녀는 지나가던 차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구조 운전자는 그들이 차를 돌려올 것을 알고 가던 방향으로 운전하며 마주 오던 괴한의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16년 동안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의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으며 13살 어린 소녀의 제보로 밝혀진 연쇄강간 살인 사건으로 8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부부가 함께 다양한 계략으로 어린 소녀들을 유인하고 납치하여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프랑스를 놀라게 한 악마 부부 사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처녀성을 확인하며 성폭행을 저지른 부부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1942년 4월 4일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셸 푸르니레에 따르면 어머니의 근친상간 학대로 트라우마를 겪게 되어 결국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와 결혼한 후 처녀성 개념에 집착하게 되었고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고 이후 처녀와 성관계하는 것을 집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셸 푸르니레는 프랑스 산림 감시원으로 쿠스틴의 사르트에 살았습니다. 이 마을은 약 15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외딴 마을로 아내 모니코 올리비에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987년 2월 푸르니레가 45세, 올리비에가 38세의 두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푸르니레가 프랑스 플레리메로지스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푸르니레가 감옥에 있는 동안 카톨릭 잡지 르 펠레랭에 펜팔을 구하는 광고를 내고 올리비에와 두 사람은 10개월 동안 2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푸르니레는 올리비에에게 청혼을 하고 그녀는 승낙했으나 동화 속의 로맨스는 아니었습니다. 올리비에는 그가 감옥에 있었던 이유, 즉 어린 소녀들의 강간과 성폭행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푸르니레는 피해자들에게 성폭행을 했던 세세한 내용을 일기에 썼으며 올리비에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편지는 어둡고 타락한 대화가 담겨 있으며 푸르니레가 처녀성의 매력을 느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푸르니레는 12살 때 성모 마리아의 환상을 봤다며 그 이후 처녀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동안 두 사람은 끔찍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푸르니레가 그녀의 첫 남편을 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올리비에는 여성들을 스토킹하고 납치하는 것을 도우기로 합니다. 두 자녀의 어머니 올리비에는 학대했다고 주장되는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푸르니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올리비에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1987년 10월 미셸 푸르니레가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조사하여 차량이 미셸 푸르니레의 것임을 확인하고 2003년 6월 27일 다양한 굴삭기와 지하 탐사 기술을 사용하여 푸르니레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아동복, 콘돔, 제갈, 수갑, 흡입기 마스크, 권총, 스키 마스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올리비에에게 질문했을 때 물건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 차분하고 복종적인 여성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푸르니레는 구금 중에 말하거나 협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은 올리비에에게 의지했습니다. 올리비에의 첫 인상은 남편의 통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남편 푸르니레는 약점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어린 소녀들의 실종 사건 증거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구금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온순한 태도를 보이는 올리비에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루한 신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푸르니레를 돕도록 강요당하며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동정심을 나타내지 않는 악마의 공범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던 사악한 여자 올리비에는 남의 아이들에게 사랑과 존중심이 전혀 없었던 악녀입니다. 끝없는 신문과 엄청난 압박 끝에 올리비에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며 8건의 살인사건을 자백했습니다. 올리비에는 장기간의 징역형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협력하고 남편의 범죄의 세부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두 악마의 범행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졌으며 잔인한 살인을 알게 된 경찰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푸르니레가 감옥에서 석방된 지 두 달 후 1987년 12월 11일 첫 번째 희생자 17세 이자벨 라비를 발견하고 부부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푸르니레는 벤에서 내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이자벨에게 올리비에가 다가가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유혹합니다. 올리비에가 운전하는 동안 히치하이커인 척하는 푸르니레를 지나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푸르니레가 있으면 벤의 타기를 꺼릴 것이고 올리비에가 혼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비에가 이자벨에게 진정제를 먹게 한 뒤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푸르니레는 이자벨을 강간했습니다. 그 후 푸르니레는 이자벨을 목 졸라 죽인 뒤 비시앙 호텔에 있는 폐쇄된 우물에 버렸습니다. 이자벨의 유해는 18년이 지난 2006년 7월 11일에 발견되었습니다. 1988년 8월 3일 두 악마는 샬롱시르마른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가다가 20세의 파비엔 르루아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픈 척하며 가까운 병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악마 부부의 벤에 올라탄 파비엔을 무르멜론 르그랑의 외딴 숲으로 데려가 강간한 다음 산탄총으로 가슴을 쐈습니다. 시체는 다음 날 발견되었습니다. 잔마리 데라모트는 수녀원에 머물고 있을 때 샤르빌 메지에르엔 기차에서 푸르니레가 그녀를 만난 후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데라모트가 처음으로 집을 방문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방문에서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푸르니레는 데라모트에게 성생활과 그녀가 처녀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의 질문에 당황하고 불안해진 데라모트는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푸르니레와 올리비에는 그녀를 공격하여 질식사시켰습니다. 데라모트의 유해는 2004년 7월 돈체리의 샤토에서 뼈가 튀어나온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희생자가 되었을 때 12세였습니다. 푸르니레는 친구의 집으로 걸어가는 엘리자베스를 발견하고 소녀가 나타날 때까지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무렵 푸르니레와 올리비에는 1988년 9월 9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첫 번째 피해자 이자벨 라벨이 살해된 지 9개월 후였습니다. 두 악마는 아기를 데리고 3시간이나 기다리다가 엘리자베스를 벤으로 유인하여 아기가 아프다며 의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녀가 차량에 탑승하고 집으로 납치하여 푸르니레가 성폭행하려 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월경 중이었으나 올리비에가 소녀의 성기를 씻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어린 소녀를 샤토로 데려가 다시 폭행을 시도한 후 목 졸라 죽였습니다. 2004년 7월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3m 구덩이에 묻힌 채 발견됐으며 납치 당시 입었던 보라색 우비를 그대로 입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푸르니레와 올리비에가 15헥타르의 땅이 있는 성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푸르니레의 직업은
삼림 감시원 노동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답은 은행 강도인 장피에르 헬레구아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은행 강도 갱단인 위그스의 일원이었으며 푸르니레가 1987년 10월 풀려나기 전까지 같은 감방에 있었습니다. 헬레구아르는 감방 동료 푸르니레에게 부당하게 얻은 돈과 금이 담긴 은닉처를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990년 푸르니레는 돈과 금을 훔치기 위해 은행 강도의 아내 파리다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푸르니레는 나중에 감방 동료의 아내를 죽였다고 인정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과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는 보물을 찾아내고 수십 킬로그램의 금괴와 동전,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푸르니레는 훔친 돈으로 벨기에 국경 근처 프랑스의 아르덴 지역에 성을 매입했습니다. 거대한 부지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사생활을 제공하게 되며 심지어 성 근처 숲에 희생자들의 시신을 묻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자 언론에서 그를 아르덴의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악마는 나머지 돈으로 15년 동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 영어교사 조안나 페리시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학교에서 일하며 지역 신문에 개인 영어 레슨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조안나는 오세르의 광장에서 아들을 위한 영어 교사를 찾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푸르리레였습니다. 푸르리레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그녀가 벤에 타자 공격했습니다. 악마는 조안나를 구타와 강간을 하고 목을 졸려 죽인 뒤 시체를 용강에 버렸습니다. 1990년 11월 나타샤는 13세 소녀였으며 걸어가던 중 악마가 길을 묻자 부부의 벤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나타샤를 해안 근처의 외딴 지역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죽인 뒤 시체를 해변에 버렸습니다. 사후 검시 결과 나타샤는 살해된 후 강간을 당했습니다. 2000년 5월 17일 경찰은 셀린의 실종을 신고받았으나 5일 후 벗었다는 사람에게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2000년 5월 16일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18세 셀린 세종을 자신의 벤에 태웠습니다. 푸르니레는 셀린을 강간한 후 목졸라 죽인 뒤 쉬니의 숲에 버렸습니다. 마나냐는 2001년 5월 5일 도서관에서 나와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식료품을 사러 간 사이에 실종되었습니다. 푸르니레는 마나냐에게 접근하여 어린 아들과 함께 놀자고 제안했습니다. 2002년 3월 등산객이 벨기에 산림지대에서 두개골과 버려진 옷가지들을 발견했는데요. 이것들은 마나냐의 유해였습니다. 올리비에에 따르면 남편은 강도 사건 중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를 죽였으며 1993년에는 집에서 오페어로 일하고 있던 16세 소녀를 살해했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두 가지 살인 혐의로 푸르니레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A는 올리비에의 자백을 받고도 소녀의 신원도 밝혀내지 못한 경찰의 무능함 같습니다. 재판은 2008년에 시작되어 사건을 둘러싼 상황 때문에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푸르니레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이었지만 모든 시선은 올리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이자 여성인 그녀가 어떻게 10년 동안 여러 명의 어린 소녀들을 강간하고 살해하도록 도울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5년 심리학 전문가들은 올리비에의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테스트는 흰색과 빨간색 블록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올리비에는 40점 만점에 36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프랑스인의 평균은 11점이었습니다. 올리비에의 IQ는 131로 프랑스 인구의 상위 2.2%에 속했습니다. 올리비에는 더 이상 멍청하고 통제력 없는 주부로 여겨지지 않았고 악마의 반쪽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올리비에가 범죄의 배우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2008년 4월 30일 재판은 푸르니레와 올리비에의 성생활을 파헤쳤습니다. 푸르니레는 발기부전으로
성폭행을 하기 전에 올리비에를 흥분시키고 올리비에는 푸르니레에게 강간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애원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처녀인지 아닌지 신체적으로 확인한 사람이 올리비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8년 5월 법원은 66세 푸르니레에게 7명의 소녀와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아내 미셸 올리비에는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2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올리비에가 남편을 도운 것에 후회를 표한 반면 푸르니레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21년 알츠하이머와 심장병을 앓던 푸르니레는 감옥에서 7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올리비에는 2032년에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82세가 됩니다. 이 사건은 경찰도 법도 악마를 잡지 못하고 한 소녀의 제보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가정과 가족을 파괴하고 살이 사욕에 눈이 멀었던 부부는 용서받지 못할 천인공노할 악마이기에 천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 가정의 충분한 교육과 사회적 안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에서 모니크 올리비의 악마의 공범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이 방영되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